안녕하십니까? 진행이 계속되면서 제 자신이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단군 불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떤 내용들을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빠진 게꽤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도 뭐 빠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듭니다. 전번 시간, 그러니까 2강과 3강에 걸쳐서 단군 안검과 불후 단군에 대해서 뭐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첨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청학집의 내용인데요. 청학집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여정이라는 분의 개인 문집입니다. 이 조선 중기에, 중기보다는 좀 앞선, 그런 시대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청학집에는 임진왜란을 예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단계를 조선 전기라 하고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흔히 구분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조선 전기 쪽에 가까운 어떤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의 상황의 선비라고 꼭 꼬집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산 중에서 이렇게 선도를 수련하고 또 무술을 수행하던, 무술을 연마하던 그런 수행자들이 남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서 좀 내용이 좀그 주목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군이 업을 이어서, 여기서 업은 이 환웅의 업이죠. 환웅. 이 환웅의 업을 이어서 화행 10년이라, 교화를 행한 지 10년 만에, 이 굉장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이 화행 10년이 제 입장에서는 크게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군께서 환웅의 왕업을 이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과연 순탄했을까? 이런 어떤 아주 초보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신화로 치부하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환웅이 단군왕검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그래서 정사가 잘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정도라면은 그냥 그러니까 신화지라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 기록물을 냉정하게 보고, 그리고 또그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정황과 문화 변동 양상을 고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웅에서 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를 상당히 좀그 의문시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해시키는 이 대목이라 이거죠. 왕업을 이었지만 이 화행, 교화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 이거죠. 일종의 이것은 뭐랄까요? 완충 기간이죠. 생각을 역지사지 개념으로 해본다면, 아니 환웅이 딱그 와서 신단수에 와서 웅과 호라고 하는, 곰과 범이라고 하는 그 토템으로 이야기되는 기존 세력에게, 자, 내가 왔으니까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그거는 요즘 뭐, 응? 무슨 뭐, 이 폭력 영화에서 나오는 그 조폭의 어떤 그 언행과 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곰과 범이라고 하는 세력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그 의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삼국유사에는 관우께서 올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삼천의 무리를 거느렸다고 써 있죠. 물론 이 삼천이라는 그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도 사실은 해명이 요구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현재 그모 대학원 대학교에 그 정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그 솔도 삼천, 삼천명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정확한 수사 개념이 아니라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관용적인 어법의 표현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테면은 백제가 멸망할 때뭐 의자왕 옆에 있었다고 하는 궁녀 숫자를 뭐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삼천궁녀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환웅을 따랐던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 3,000궁녀의 그 어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시대를 가보지 않은 이상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왔는지, 300명을 이끌고 왔는지,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3명을 데리고 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또 풍백, 우사, 운사, 그 다음에 다섯 분야의 그 직능 담당자, 뭐 이런 그 세력, 그런 존재들도 상당히 상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환웅이 3,000명을 데려갔든, 300명을 데려갔든, 30명을 데려갔든, 그걸 떠나서 이 청학집에서는 환웅의 그 왕업을 잊고 다시 10년이라는 이 완충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에 이 단군 왕검이 한 것은 교화라 이거죠, 교화. 이 교화의 개념이 상당히 좀 이게 어떤 법률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뭐 교도소에서 하는 행위를 교화라고 하죠, 교화. 어떤 미성숙한 사람들 또는 뭔가 체제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그 새로운 체제를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법령의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서 순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무려 10년 했다라는 거죠. 이 10년 세월이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1년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그 피곤한 작업인데 10년에 걸쳐서 일정한 세력에게 그 설명을 하고 또 같은 그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겁니다. 구의가 함께 받들었다 이거죠. 존경했다 이거죠. 이게 존자가 존경할 존이기도 하지만 높일 존이기도 하거든요. 뭐 추존했다 이것은 추대해서 높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의가 함께 높였다, 추존하였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구의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의. 삼국유사에는 환웅 이래 단군 왕검에 의해서 다스려진 세계를 분명히 거기에는 조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내용인 제왕운기를 보면은 제왕운기에는 조선이 건국된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의 땅에서 그 왕업을 시작한 걸로 언급이 돼 있어요. 분명한 개념 차이가 있어요. 삼국유사는 환웅이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단군 왕건께서 조선을 건국하였다.
그 나라 이름이 건 조선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왕용기는 조선의 땅에 그 조선의 땅에서 정치를 그 시작한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조선을 시작한 거냐 아니면 조선이라는 땅이 이미 있었는데 그 땅을 점거한 거냐 환웅과 단군왕검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학집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은 언급 안 하고 군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마다 이렇게 정말 차이들이 있어요. 이건 엄중한 차이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구의가 뭐냐? 구의에 대해서는 저쪽에 산동 지방, 중국 산동 지방에 있는 뭐 레이 뭐 응? 아, 봉이 황이 뭐 굉장히 많은 그 이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그 산동반도 강서성 일대 그리고 그 북쪽 북만주, 서만주, 동만주 이 광활한 지역을 그 범칭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청학집에서 말하는 구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단군왕검이 화행신년을 한그 대상 지역은 지금의 한반도 이런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구의라고 하는 비교적 광대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냐면 그냥 왕이 아니라 천왕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청학집의 이 내용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와 태백진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삼국유사에는 천왕이라고 표현되는 분이 한분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환웅입니다. 환웅천왕이라고 써 있어요. 환웅천왕. 환웅천왕이라고 써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는 환웅만 환웅천왕이라고 써 있고 단군왕검이라고 써 있지 왕검천왕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학집에는 단군왕검이 천왕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내용이 그 분량은 굉장히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할 점이 너무 많죠. 분명한 것은 단군왕검이 그냥 거저 천황으로 바로 순탄하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10년의 완충기 어떤 그 곰과 호랑이로 이야기되는 그런 세력들 우리가 이런 세력들을 한자로 도중이라고 하죠. 도중. 이 물론 도당 뭐 이런 뭐 도배 이런 말도 있는데 도당과 도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도중이라고 달리 쓰는 겁니다. 이 웅과 호로 이야기되는 이 도중에게 일방적인 강압과 폭력이 아니라 화행이라고는 화행 교화 활동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 완충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다룰 태백진운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단군왕검과 단군부루 이야기보다 사실은 거꾸로 다시 그 상대에 속하는 환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웅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삼국유사를 통해서 잘 전해 들은 부분이죠. 그런데 방금 단군 왕검도 이 웅과 호라고 하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웅호 도중이라고 제가 그냥 그 하나의 그 개념어를 만들겠습니다. 웅호도정. 그러니까 곰 상징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그 세력이란 뜻이죠. 이 웅호도중에게 10년 동안 공을 들인 거죠. 설득을 시킨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그 이전에 이 환웅도 쉬웠느냐? 태백진흥에는 환웅조차,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10년 동안 이 웅호 세력에게 아주 이 뭐랄까요, 그 이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교화를 한 것처럼 그보다 앞선 환웅 시대도 똑같았다는 말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 해당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써 있죠. 환웅왈. 자, 태백진운이 사실 행촌 이암 고려 후기에 그 수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을 그 수행했던 그 문과 급제자 출신의 그 문사, 문사가 남긴 기록이긴 한데, 사실 서지학적으로는 분명히 그 검증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학술 논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무조건 이 태백진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두둔하지만 않아요. 연구자는 연구자 나름대로의 비판할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 애누리 없이 비판을 가하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과연 정확한지는 저는 끝까지 제가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 탐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주어진 기록은 그렇다 이겁니다. 환웅이 말하기를, 환웅의 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제가 뭐 그 나이가 60이 안 됐지만은 제가 이날 이때까지 보호한 기록물 중에서 환웅이 뭐 어떻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써 있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태백진운에는 이렇게 환웅왈 하면서 이렇게 그 환웅이 말한 말이 나와요. 실로 충격적인 거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의 그 이 국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향적인 어떤 그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웅은 아직도 국학을 그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단군 왕건보다는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격화된 어떤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태백진운에서 이렇게 환웅이 직접 말한 언사가 나오고 있어요. 환웅왈 히히 히히가 그 의미하는 것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이 히에서 앞에 입구를 떼면은 그 뜻의가 되는 거죠. 근데 뜻의자에다가 입구를 그 첨가를 한 것은 의성어를 따뜻하는데, 아, 이런 겁니다. 아.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중어로 처리됐죠. 중어로. 중어로 처리됐죠. 중어로 처리됐는데, 이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라 중어로 처리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의 반영인 거죠. 그냥 아가 아니라 한 번 더 아를 한 거죠. 아. 그리고 또 아. 답답해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글자 이 하나에도 행촌 이암의 그 심정을 굉장히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환웅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 의성어를 표현하고 있어도 아, 그리고 또 아. 아, 이 웅호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 곰과 범이여. 응? 자. 너희들 곰과 범이여, 명령을 들으면 이것은 곧 살아남이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그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좀 심하게 말하면 협박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미묘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어법 자체가. 자, 다시 환웅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가 막혀서 이 의성어를 내지르고 있죠. 아, 또 한 번 또 아, 너희들 곰 세력과 범 세력아, 이거죠 이거. 자, 니들은 명령을 들으면 들을청 명령할 명, 여기서 목숨명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문맥상으로는 목숨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명을 들으면 시. 문장에, 이 한문 문장에서 어떤 A가 나오고 시.
이거하고 B. 이거 하면 A 하면 B다라는 겁니다. 응? 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분 있죠? 산시 산이요. 응? 수시 수야라. 응? 이거는 뭐 대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뭐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천하의 무슨 뭐 응?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논법이라는 거죠. 자, 너희 곰 세력과 범 세력아 명령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요 생이요. 항명 명령을 거부하면 명령에 그 맞서면 그것은 멸이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환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누구에게? 이들에게. 이 웅호도중. 웅호도중에게 약간 좀 이 강한 어떤 언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을 들으면 살 것이요. 명령에 맞으면 죽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명령 옵니다. 앞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영어와 한문은 거의 비슷하죠. 앞에 동사가 나오면 뭐예요? 동사가 나오면 명령문이죠. 응? 면이수와 힘써라. 이 너희들이 힘써라. 뭐를? 수화를. 목적어. 나를 지키는 것을. 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지극히 그 애틋하게 여겨서 그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인 환인이 눈치채고 알고서 아들에게 천부인을 주고 삼위와 태백을 보면서 가히 사람 세계를 크게 도울 만하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해서 서울도 삼천, 3,000명을 데리고 풍백우사 운사와 다섯 개의 직능자와 같이 내려왔다고 했죠. 어디에? 신단수, 태백산 신단수에. 그래서 뭐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쑥과 마늘을 줘서 쑥과 마늘을 잘 먹은 곰이 여자로 뭐 변신해서 그녀와 함께 그 가족을 이뤄서 퍼펙트 선, 완벽한 아들이 단군 왕검을 낳게 해서 그가 바로 조선을 세웠다. 그게 이련 스님의 골자인데 이 태백진운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이 청학집의 내용도 이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마치 이 삼국유사는 그냥 그러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쉽게 그 뭔가 누가 내려와가지고 막 영웅이 내려와서 쉽게 뭐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아내도 말이야 그 곰덩이 같은 존재를 그냥 미인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대충하고 뭐 단군왕검이 나라를 자유스럽다. 무슨 옛날 동화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면 삼국유사가 태백진운과 이 청학집 같은 거는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과 연관돼서 생각할 때 이 가슴에 와닿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군왕검이 환웅의 왕업을 이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 너희들 잘 내가 잘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화행 10년이라는 절충기를 거쳐듯이 환웅도 처음에 와서 쉽게 그 웅호 세력이 아이고 오셨군요.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환웅이 굉장히 긴장하고 여기서 아주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다분히 위협적인 언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이 좀 약간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제까지 한 3강 정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리 민족을 그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오늘은 좀 전혀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역사를 그냥 우리 민족을 그냥 부풀리거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점을 파헤치고 그것에 뭐 허허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구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역사란 게 뭡니까? 역사. 역사에는 수많은 개인이 있어요. 수많은 개인. 이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습니까? 항상 울어요? 항상 웃거나 항상 울지를 않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생이라는 거죠. 생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도 성공과 실패가 연속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불연속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에서 9년까지는 쫄듯하다가 뭐 블랭크 딱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뭐 만사 오케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그러한 중간 과정이 고리가 돼서 연쇄적인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응결된 역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역사 연구자는 뭐예요? 도리어 성공 포인트를 파헤치기보다는 실패 포인트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실패 포인트는 우리에게 웃음보다는 울음을 주기 때문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아주 적실하게 연구해서 다시는 그러한 정말 뼈아픈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시기가 오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역사지. 아, 그때 우리 잘났어. 우리 대단했어. 만주가 전부 우리 거였거든. 그따위 논법은요, 우리 후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후세들에게 교만과 무례함과 만용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민중의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외시합니다. 아, 저는요 예전에 꽤 오래된 건데 서울 인사동에서 이렇게 막 우리 저기 전통 옷을 입고서는 부채를 들고 다닌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저는 처음에는 참 재밌게 좀 신선하게 봤는데 우연히 길가에서 굉장히 의복이 남루한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거를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니, 의복이 남루한 게 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무슨 뭐 물건을 훔쳤던 게 아니에요. 한쪽에 앉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와서 막 소리치면서 너 같은 놈들이 이 서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명예? 저 사람이 서울 시장이야? 아니 그런데 제가 두 번을 제가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20몇 년 전이죠. 결혼하기 전에 갔었는데 보름 동안 두 번을 갔으니까 한 달을 갔었죠. 근데 제가 그 처음 갔을 때는 일본 음식을 일부러 안 먹었어요. 저희 집안 그 내력을 보면 굉장히 그 항일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선시대에는 그 의병 활동으로 이 목숨을 달리하신 분이 꽤 많고 갑자기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이충봉 전서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노량 해전에서 그 대장선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실제 지휘 독전한 사람이 저희 집안 어른입니다. 그거는 그 이충봉 전서의 종이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영화에서는 그 이분과 이회라고 하는 그 조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갈무리 된 걸로 처리되는데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리고 일본 천황을 폭탄으로 죽이기 위해서 일본의 현지에 가서 일본 여인과 부부로 돼서 그 거사를 모의한 사람이 박열 열사인데 박열 열사란 저랑 같이 학렬이 같은 식자돌림이에요. 박준식 선생이라고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원래.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일본 음식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편견이다. 그런데 거기서 일본의 그 동경거리를 제가 지나가면서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동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드럼통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어요. 이게 왜 있나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덮고 있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모자도 있어요, 이렇게. 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깡통 같은 게. 커다란 드럼통 안에 또 깡통이 있어요. 근데 그 동경거리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깨끗한데 이 드럼통 속에 있는 이 두 거린을 누구 하나 비판하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상적인 건이 드럼통도 무지하게 깨끗하더라고. 일본 거지들, 일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요약하기는 쉽진 않은데, 일본 거지들은 자기가 쓰는 드럼통도 깨끗한 걸 쓰더라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일반 그 소도시도 가본 적이 있어요. 작은 마을들. 작은 마을들도 그냥 길도 깨끗하고, 뭐,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돌덩이 하나라도 예사롭게 내던진 게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정형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우쳤어요. 과거 역사 속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그 죄업은 매우 크지만, 현재 일본들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구나. 응? 자, 다시 아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통 가세, 뭐, 복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 부채로, 응?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야. 그왜 그러냐고요. 그런 태도가 정말 그 민족을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진정 민족을 사랑하는 태도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유, 어디 아프신가요? 아, 오죽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다시피 하겠어요 하면서, 내가 가진 건 얼마 없지만, 저기 가서 슈퍼에 가서 빵과 우유라도 좀 드시고 그 의자에 좀 앉으시죠. 2천 원이 됐든 3천 원이 됐든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결의에 대한 그 사랑을 표시하는 거지. 에? 무슨 뭐이 자기가 무슨 염라대왕이야? 그럼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진실하고 그리고 아주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 연구자라면 성공 포인트가 아니라 실패 포인트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학집의 이런 거, 화행 10년. 그리고 여기서 지금 태백진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웅의 원사가 굉장히 그 사실적이라는 거죠. 응? 자, 힘써라. 나를 지키는 것을. 자, 근데 이렇게 그 환웅께서 이곰 세력과 이범 세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강한 언사를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B가 만만치 않게 두려운 대상일 때 A가 미래 지뢰 겁을 지뢰 위협의 어떤 그 강도를 느끼고 강하게 세게 나간다는 얘기죠. 얘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만한 존재라면 그냥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진짜 너무 만만한 나머지 형편없을 경우에는 아까 막 호통치듯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 교만한 거죠. 아주 무례한 거죠. 천박한 거죠. 진짜 아주 경박한 용어를 쓰자면 싸가지 없는 거죠. 못돼 처먼 거죠. 근데 환웅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웅과 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반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도 환웅 세력에게 여차하면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었음을 환웅은 인지한 게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감교상. 감히 교만함과 사치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극충. 이 극자가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죠. 매우, 매우, 이런 뜻이 매우, 매우, 대단히, 매우 충성스럽고, 매우 순하여, 서로 침범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라.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라는 말이 있어요. 선무. 이게 군사 용어로도 쓰이고 정치
수로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물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세력이, 어떤 A라는 세력이 B라고 하는 지역에 일단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그 어떤 그 이 정치력에 있어서는 A가 강한 거죠. 들어가서 B를 처음부터 막 옥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하냐면 B에게 비전을 제시해요. 무슨 비전이냐면 B 너희들이 A 우리에게 잘 따라준다라면 이러이러한 게 좋아져.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 언사와 그와 관련된 활동 일체를 선물하게, 선물. 그래서 군사에서 쓸 때는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여요. 선물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가 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진주에서 주둔할 경우에 그 점령지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 과정을 선물 공작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환웅께서 웅호 도중에게 그 행한 일종의 선무 언설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우리 환웅을 굉장히 좀 그 폭력적인 정치 인사인 것처럼 말하네.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우리 환웅도 그 환웅이 신입니까? 전 환웅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웅이 조상일 수는 있죠. 우리의 조상일 수는 있죠. 우리의 조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국유사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상이 기존 토착 세력에게 왔을 때 설득하거나 뭔가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때로는 강압적인 언사를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환웅도 인간인데 환웅은 인간이에요. 환웅도 저는 환웅은 절대 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웅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은 좀 심하게 말해서 좀 비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언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환웅은 신이냐고요. 환웅도 처음에 왔을 때 웅과 호 세력에게 아 좀 말 좀 들어봐 좀 우리는 너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너희들의 무슨 뭐 너희들을 텃밭에 난 뭐 뭐를 뭐 훔치기 위해서 그리고 니들이 뭐 애써 가꾼 뭐 유실수 나무를 뭐 우리가 뭐 획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좀 들어봐. 말 좀 들어봐. 그게 이거잖아요. 청명, 말 좀 들어봐 좀.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 근데 항명, 내 말 계속 끝까지 하면 너희들 재미없어. 물론 그렇죠. 무슨 뭐 조폭이 말하는 언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응? 끝말이 굉장히 무섭죠. 멸이다. 명을 거부하면 멸망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환웅은 매우 충성스럽고 매우 순하게 하여서 서로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뒷부분은 이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웅집단과 호집단, 니들은 무상 침학하라. 서로 침략하고 학이 이게 상할학이죠. 학대할 학이기도 하지만 상할학. 서로 침범하거나 상하게 하지 마라. 니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니들도. 야, 니들이 볼 때 갑자기 돌연하게 나타난 우리, 나, 환웅의 이 세력이 너희들이 막 무섭거나 뭐 굉장히 좀 그 저항감이 들겠지만 니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랬지 않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환웅의 언사는 이 웅호 세력에게 처음 대할 때 이 환웅이 사실은 굉장히 이 그 날것에 가까운 어떤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반인들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저기 전번 시간에 제가 바이블 이야기를 잠깐 했죠. 바이블의 구약에 보면은요, 굉장히 그 저기 이 그들의 그 아주 오래된 그 일종의 조상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어떤 학자는 그 부족장의 그 상태에서 신격화된 존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그 언설 자체가 굉장히 그 위협적인 게 많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게 많아요. 그 입에 차마 그 담아서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임,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소녀 외에는 다 죽이라. 그게 바이블에 나와요. 아니, 그런 거에 비하면 환웅의 연사는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을, 나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나의 말을 거절하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만하고 사치야, 감히 교만하고 사치함 없이 매우 충성스럽고 매우 순종할 것이며,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라. 굉장히 그 설득적인 어떤 말이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말하기를, 야, 너희 곰 그리고 범 세력들이여, 오직 하늘에 첫째가 하는 신령함이 나에게 명령하여 임금으로 삼고. 굉장히 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저 사실 웃음이 나와요. 사실 웃음이 나. 제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부풀린 사람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일신 첫째가 하는 그 신령함, 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신께서 명하, 나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위왕, 임금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나 환웅이 그냥 거저 그 임금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임금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임금이 됐다라고 써놨어요. 다시 한번 좀 웃겠습니다. 감히.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환웅이 진짜 인간 맞은 것 같다. 자신이 이 웅세력과 호세력에게 한다는 말이,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 나를 임명, 저기 명령을 내려서 내가 왕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좀 말 좀 들어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응? 인간적이지 않아요? 응? 약간 좀 그 무슨 뻥을 치는 것 같고. 응? 태백진훈의 이 저기 그 맛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관찰되는 것도 역시 독특한 맛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우두머리, 여기 제한이라고 써 이제 제한. 이 제한은 제가 그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행촌 선생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한. 이 제한은 이게 땀 한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문만 우리가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의문을 그냥 좀 그 해서 풀이를 하자면, 이거는 동아시아의 이 칸의 개념과 그 굉장히 맥락적으로 와닿는 것이다. 칸이라는 건 뭡니까? 유목사에서의 우두머리, 수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령. 어떤 그 일정한 그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제한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여러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여럿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소집단. 소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소집단의. 이 제한이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태백지문의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역사 그 역사학적 입장에서의 소위 사회 발전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뭔가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환웅이 처음에 웅과 호가 있는 세력에게 그냥 왔더니만 그 웅과 호가 그냥 굴 속에서 정말 곰이나 그 호랑이처럼 그 정말 들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던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 이 한 글자, 이 한두 글자에 의해서 엄청난 의미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제한이라는 말을 통해서 웅과 호의 사회도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응? 왜? 여러 우두머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에는 일웅일호라고 써 있어요.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범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정말 신화처럼 들려. 어? 굴 속에서 일웅일호가 있는데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뭐 잘 먹은 곰은 뭐 여자로 되고 그것만 봐서는 진짜 신화처럼 여겨지지 사람의 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태백지문에 보면은 웅과 호우를 야단치죠. 처음에 환웅이 왈 아 또 한 번 또 아 답답하니까 니들 곰과 호랑이야. 명을 들이면 곧 살 것이고 명을 거부하면 곧 멸망할 것이다 등등 해서 쭉 나오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제한. 자, 일신이 나에게 명령하여 왕이 되었는데 나 환웅은 제한 여러 무리들 여러 너희들 조그만 그 여러 무리들의 우두머리들이 임금의 뜻을 일컬으면 여기서 임금은 누굽니까? 환웅이죠. 여기서 칭지 이 칭자가 저울 칭자 이름 칭자 명칭할 때 칭이죠. 그런데 이게 칭자가 명칭 그 뭐 지칭하다 저울 칭이기도 합니다. 저울 칭. 근데 여기서는 일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일치한다. 여기서 그래서 칭지라 하면 여기서 지는 맞지자 뜻지자인데 누구의 뜻입니까? 환웅의 뜻이죠. 환웅 나의 뜻에 일치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치하면. 그러니까 저울질에서 저울질이라는 게 뭔가? 맞추는 거잖아요.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저울 접시에 있는 이 무게랑 저울추랑 같으면 뭡니까? 저울대가 기울지 않고 곧바로 균일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일치하는 거죠.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어? 제일 물건과 이 저울추가 똑같이 되는 포인트를 잡는 게 저울의 기능 아닙니까? 어? 그 일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지, 나 환웅의 그 취지에 일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이 나와요. 백물내용. 이게 행촌 이함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가 고성희 씨 종친의 그 사무실에서 정말 여러 번 말한 게 이건데요. 이거랑 전번에 말한 정형회화. 행촌 이함은 인간이 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웃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건승하는 거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자 아주 곱게 피어난 꽃들이 모여 빛난다. 그러니까 여러 단독의 하나의 꽃이 나 잘났어 하면서 딸랑 핀 것이 아니라 진달래, 백화, 모란, 뭐 작약 수많은 꽃들이 뭐 그 나름대로 심지어 호박꽃도 제 나름대로의 색감과 질감으로 피어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정형회화예요. 이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 백물내용이에요. 백자는 뭡니까? 한자에서 백, 만 이런 건 뭡니까? 그 원래의 고유한 수사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역사 기록에서 3만 대군 하면 3만 대군인 거예요. 뭐 2천 기병 하면 2천 기병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쓸 때 이렇게 앞머리에 문장, 문두에 나오는 백이니 천이니 이것은 온갖이란 뜻이에요. 온갖. 온갖 물건들이 피어난다. 어떻게 모여 막 달려들듯이. 그런데 이 올레자가 올레자이기도 하고 보리매 보리레자이기도 한데 미칠 내이기도 해. 미칠 내. 미치다. 미치다는 건 뭡니까? 당도한다는 거. 당도. 이르른다 이거죠. 이르른다. 아, 광이 아니에요. 여기서 광의 뜻이 아니라 미친다는 건 뭐뭐에 이르른다. 미친다. 그러니까 온갖 물건들이 어떻게 꽃피어남에 이르른다 뜻이죠. 응? 뭘 할 때? 칭지할 때. 칭지할 때. 칭지. 지는 뭐예요? 환웅의 뜻. 환웅 나의 뜻. 낫의 뜻에 일치할 때. 칭. 저울 때가 일치하는 것처럼 일치하면 백물내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위협적인 언사가 또 이어져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도 해요. 니들이 한 너희 이자예요. 니들이 그 맞대응하면 맞서면 스스로 크게 이 순응함에 그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그 자극적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즉 칭지하면은 백물내용, 온갖 꽃들이 피어나듯이 되는 거에 이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뭐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분명히 멸이다 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우멸이 막 논법상으로는 여기에 우순이 아니라 우멸이 이 우멸이 대죠, 그죠? 근데 완곡하게 바꿨어요. 순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환웅께서 이 웅집단과 호집단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항명하면 반드시 멸망이다. 항명하는 것은 이렇게 했지만 뒤에서는 약간 톤을 낮췄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썼어요. 너희들이 응? 내 말 뜻을 잘 이해해서 따라주면은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런 그 분위기가 될 것인데 그 너희들이 거절한다라면 그거는 순탄함이 아니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게 살리겠다는 게 그런 말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웅호 세력에게 적대감을 안 느끼게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레영이죠. 레영. 레영. 꽃 피어남에 미치는 거죠. 누구는 진달래처럼 생겼어. 누구는 뭐 목련처럼 생겼어. 그러면 너는 진달래처럼 네 생을 살아라. 너는 목련처럼 살아라. 그래. 인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태백지륜이 왜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그 독재적이거나 단일의 어떤 그 이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삶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그 삶의 길을 충분히 그 융통성 있게 그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하겠습니다. 환웅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고음 범이여. 상제는 곧 좋으신 신령함이고 곧 보호함이시니 큰 광명이 비춤을 밝게 하고 가까이 하여 크게 나라를 비춰 밝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비에만 빠져 옛 허물은 살피지 않는구나. 마지막 부분이요. 이 환웅의 어떤 그 환웅이 단순한 그 치자. 단순한 치자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교화자의 어떤 그 의미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일신의 명을 받아서 위왕, 왕이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왕이 아니야. 너희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통제만 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해? 너희들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화의 의미가 뭐냐면 이 운과 호를 그동안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침잠이라고 써있죠. 침잠이. 빠져있다. 빠질 침자. 이 자자가 이렇게 쓰는 자자인데 이게 부를 자자이고 굉장히 그 뭔가에 그 막 그 빠져든다는 거예요. 탐닉한다는 뜻이. 너희들은 아주 지독하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거에만 빠져있다. 그러니까 활락 뭐 이런 거죠. 근데 신석기 후기 사회에 활락에 빠졌으면 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무슨 도박을 하거나 무슨 뭐 기이한 행동을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환웅은 운과 호가 이 잠이가 있잖아요. 잠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국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게 자에서 이 몸이 추가가 됩니다. 이 몸 추가. 이 몸이 추가가 돼서 재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어학자들의 특징은 한자에서 온 것을 굉장히 생리적으로 거부해요. 막 못마땅하게 여겨요.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운 입장인데, 한문에서 그 온 말을 우리 한글로 치환했을 개연성도 있는 거죠. 왜 꼭 우리 한글만을 중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한자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한문 교연자학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한자가 우리 민족이 만들고 우리 민족에 의해서 파생된 문화라고 저는 강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부분도 있죠. 우리 민족의 아이디어로 한자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한자가 자기들 중국인에 의한 그 창발적 아이디어에서 만들었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그건 동아시아적인 문화의 결과라고 말을 하면 그게 가장 그 정확한 말일 거죠. 그 동아시아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있는 거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또 한자를 변형시켜서 가다카나와 히다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환웅이 말하는 이 자미가 오늘날 재미랑 그 연관이 되는 말인데 어쨌든 환웅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언을 말하고 있죠. 국언. 이 국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 환웅이라는 분이 갖는 이 태도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이 웅세력과 호세력이 그동안 그 드러낸 행적을 이미 꿰고 있었다라는 걸 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옛 굿자 오래 굿자인데 이게 낡을 굿자이기도 하거든. 낡을 굿자. 낡은 이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낡은 허물이 나타나죠. 낡은 어떤 오점, 맹점, 약점.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 환웅이 일신의 명을 받아서 그 왕이 된 나는 너희들에게 나름대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을 그 조성해주겠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속성적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실을 건설해서 하늘에 겸손하게 제를 올리면서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준칙들. 이 부자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그 질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아니라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실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왕검은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불암지산에서 몸소 농사를 졌다라는 내용이 이 태백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환웅의 그 웅세력과 호세력에게 다가간 그 행동 자체는 다소 그 위협적인 언사가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웅세력과 호세력에게 일방적인 뭐 압박을 주거나 통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까지 그 지녀온 낡은 관습이라든지 어떤 그 낡은 어떤 생활의 어떤 그 관행들을 좋게 개선시키고 문화적인 어떤 그 사회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